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한편으로는 종교는 왜 필요한가? 이 주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왜 종교를 가지는 게 좋은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대체로 SBNR이라고 하더라고요. S는 spiritual, 영적이라는 뜻이죠. B는 but not religious.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명상에는 관심을 갖지만 절이나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입장이 젊은이들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 직업인들의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대요.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종교인이 나왔습니다. 2위가 의외로 정치인이었어요. 네, 꼴찌는 언론인, 문인이었어요. 언론인, 글 쓰는 사람. 대체로 글 쓰는 쪽이 좀 빨리, 수명이 짧네요. 종교인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은 종교인이, 뭐, 수명이 길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수명이 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뜻 아닐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솔직하게 살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많이 꾸며서 살면은,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가 거리가 클수록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주 뭐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대요. 그 간극이 크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 하지 않느냐. 우리 큰 스님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큰 스님 보면 아주 소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꾸며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놀드 조셉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역사의 연구, 아주 대저예요. 아주 방대한 전 세계사를 통망라해서 여러 가지 역사 이론을 펼친 대단한 역자입니다. 그 역사의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은 서구의 불교가 전파된 것이다. 이분의 생각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은 앞으로 서구에서 불교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태동했지만 실질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동양권이에요. 또는 남방이에요. 남방.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쪽입니다. 남방 불교는 그쪽이고, 그리고 북방, 동방으로 갔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 오히려 인도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꽃을 피웠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동양에서 불교가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는 것은 서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토인비가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서구에서는 확실하게 불교가 급속도로 만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스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가면 교보문고 가면 기독교 교재들이 종교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종교 서적
가면은 대체로 불교서적 아니면 명상서적이래요. 불교 명상서적이 줄을 이룬답니다. 기독교서적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불교서적이 훨씬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독일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불교 명상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걸 토인비가 예측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의 강의 목표는 종교는 왜 필요하며 종교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4대 종교가 있어요. 1위가 기독교예요. 1위는 기독교. 2위는 이슬람교. 3위 힌두교. 4위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부교와 신교로 나누게 되면 이슬람이 오히려 앞서게 돼요. 우선 이 4대 종교 딱 보시면 아시겠죠? 힌두교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믿는 종교는 아니지만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로는 우리 불교보다 더 많습니다. 불교가 5억 4천만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불교 인구는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중국이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제가 가본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불교를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 민속 종교로 많이 분류가 돼요. 4억 7천만이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불교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또는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불교 쪽으로 들어온다면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불교가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점차 비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종교를 최근 1년간, 이건 2021년이니까 한 2년 전이긴 합니다만 최근 1년간 종교를 바꾼 사람들, 종교를 버린 사람들.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불교가 대세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못하는가 봐요. 불교를 버린 사람들이 개신교가 12%나 됩니다. 자기 종교를 버린 사람들, 불교는 12%. 물론 다시 불교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폭이 뭐 크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종교 없음이라고 하신 분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8%. 그걸 말하면 12%, 12%, 8%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인구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탈종교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돼요. 실제로 종교가 상당히 역기능도 많이 해요.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뭄바이 연쇄 테러라는 거 있죠. 뭄바이 연쇄 테러에 바로 호텔 타지마을, 뭄바이에 호텔 타지마을이라고 있어요. 타지마을은 저기 인도의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을 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뭄바이에 호텔이 있어요. 타지마을 호텔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이에요. 그때 바로 무슬림이 기관단총을 들고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장면이.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테러를 자행한 거예요. 뭐 종교가 순기능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착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역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교가 이런 역기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만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전혀 없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교는 대체로 이러한 역기능적인 것은 역사 속에서 거의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자비심을 강조했던 종교고 자비로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여섯 부처님이 계셨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과거의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부처님들의 율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호살 일이 다르다.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같다. 그럼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일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두 번째 착한 공덕을 힘껏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저 중국의 조과도림선사 이야기도 나와요. 조과도림선사. 조과도림선사가 계시는 곳에 당시 태수로 누가 오시냐면은 백거이, 백낙천, 호가낙천이고 백거이 선생, 시인 백거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곳에 태수로 오세요. 태수로 오셔서 그곳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스님을 찾아뵙게 돼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더니 스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계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백거이 선생이 제가 당신께서 굉장히 도가 높은 분이라는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굉장히 높은 나무에 계시네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내려오셔서 저하고 뭐 차담이라도 나누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과도림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땅 위에 있고 당신은 나무 위에 있는데 왜 제가 더 위험하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 나무 위에서, 그야말로 한적한 나무 위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어떤 위험도 없이 평화롭게 있는데 당신은 온갖 비난과 질투, 욕심, 분노가 난무하는 그 지상에 있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더 위험한 것이요. 라고 조과도림선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말문을 돌려서 불교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개성,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부. 그걸 딱 말씀드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도덕 교과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백거이가 그 정도는 3살 어린아이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과 도림선사가 3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을 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종교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만났지만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이번 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과거로 무수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로도 마찬가지네요. 무수히 거슬러 올라간다면 수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은하계만 생각하지만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는 얼마든지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 역사 쪽에서는 여섯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공통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곰의 아빠를 눌러가지고 곰을 겨우 지금 제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젊은이가 지나가니까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이 곰의 앞발을 잘 꽉 붙들어주면 내가 이 곰을 잡아서 잘 요리해서 자네에게 곰 고기를 푸짐하게 나눠주겠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렇게 했답니다. 곰의 앞발을 꽉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자네는 나한테 속았네. 나는 집에 가겠네 하고 곰에게 맡겨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여서 혹세무민해서 그 등골을 빼먹는 것, 이게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속지 말고 불교 같은 바로 고등 종교, 좋은 종교에 심취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종교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은 지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안 갖고 있어요.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저 유럽 같은 곳에도 그쪽에는 본래 기독교가 강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천 명이 모이던 곳, 그리고 성직자만 해도 2-3천 명이 계셨던 그런 수도원에 지금은 단 두 명이 기집기도 있답니다. 단 두 명도 종교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종교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른 현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사실상 종교를 갖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불교냐 기독교냐 또 이슬람교냐 이런 종교를 안 가질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어떤 동물보다도 자기 보호할 것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 다른 동물들은 대신 털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빨도 막 엄청 날카롭고 그래요. 자기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거의 빨가벗고 있잖아요. 옷을 입어서 그렇지.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빨가벗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수단이 갖추고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기를 바라요. 추위, 배고픔 또는 물질이 부족한 것 그런 것에 늘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고, 집안도 평탄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욕구예요. 뭔가 온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찾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뭔가 영적인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치아 엘리아데 같은 인류학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 설사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종교입니다. 인간이란 나는 아예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 어디 섬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비행기에서 떨고 봐요. 뭔가에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지 않는 인간?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건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신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위험에 처하면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천지신명이시오. 또 어떤 종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시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엄마라도 찾아요, 엄마. 그래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지만 무신앙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전부 기도예요. 설사 나쁜 놈들조차도, 심지어는 나쁜 놈들조차도, 도둑질을 하면서조차도 이 도둑질이 성공되기를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털이가 금고를 열면서 열려라 참깨, 열려라 금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성기 선생이 처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 프레케스, 이게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호모 프레케스다.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사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는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인간일 바에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종교를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버드대학의 행복연구소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70대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 인간이 가장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 관계였대요. 인간 관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훨씬 높았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좋은 종교를 선택해서 적극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는 길이었다. 라는 결론을 그 연구 보고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간이고 기도하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사실상은 우리는 기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종교인이 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의 시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는 것에도 여기에도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 한번 드는데도 이렇게 들므로써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기를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행위 모든 것에 기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도 기도가 돼요. 이런 망할 놈의 새끼. 이런 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욕이라든 욕설이라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기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모두가 다 기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도한다 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네. 9시 이전에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렇게 그렇지만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이거 신중단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잘 세보면 한 104위 정도 될 거예요. 이 수많은 신들이 우리 불교를 수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도, 활정도, 사성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성계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중에 우리 교리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다른 종교는 대체로 자력신앙이라면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가 강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근히 자력신앙을 강조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데 자력이 필요하더라. 왜? 자기를 완성해 나갈 때요.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자력신앙 완성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 타력신앙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관세음 보살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게 타력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력신앙도 완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자력신앙적인 요소와 타력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된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불교를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종교 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숙명론.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생에 나의 생애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의 삶이 저 전생에 다 결정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에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창조론에 빠지지 맙시다. 이미 누군가가 창조해가지고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이미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명론이라 같습니다. 이런 창조론에도 빠지지 말고 또 우연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죠? 다 운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우리는 뿌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마음이어야 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원인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에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론이에요. 연기론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여 존재한다.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의지하여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예, 이미 먼 전날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거나 하느님이 다 결정해 두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이게 우리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랬던 종교에 빠지지 말고 다른 종교를 성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9시는 절대 안 넘는다고 그러는데 절대는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기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원력을 확인해야 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걸 잘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기본 교육 시간에 그걸 잘 찾아내서 그걸 원력을 삼아서 남은 생애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내가 현재 바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행복, 예를 들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부를 얻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느냐?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공, 바른 행복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 또 마지막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 아까 우리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탐욕,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어리석음으로부터입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우리 둘째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략 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불교 신행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불교 기본교육 시간에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뭘 믿느냐? 우리 불교 불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오늘의 강의 목표는 불교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 불법성 삼보와 자기 자신 속에 깃든 소중한 불성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역할과 대표적인 불보살님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기독교의 신과 우리 불교에도 신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신중단에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중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의 믿음, 첫 번째로는 교주에 대한 믿음. 우리 불교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삼기를 할 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한 믿음.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부처님 법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는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 교리의 공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능은 뭐냐면은 공덕 플러스 효능이에요. 근데 종교에서 효능이라고 하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공자, 공덕할 때 공자를 써서 공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능. 교리의 공능, 우리 불교 교리를 제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죠? 불교를 믿으면 비안에 들어간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비안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것도 들어갈까요? 그냥 열반에 들어간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 열반, 해탈을 낳는다도 같고. 그것이 바로 교리의 공능이에요. 너는 뭐 다른 공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공능이에요. 만약 불교를 믿는데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불교를 꼭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열반을 얻는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교리의 공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인데 먼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예화는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깊은 강을 건넌 사람의 이야기. 이건 우리 책자에서 우리 이게 PPT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일부러 책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이죠? 34쪽, 35쪽.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뭐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네, 듣기만 해도 아시긴 할 텐데,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제법 계시네요?
아, 교재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 놓고 오셨구나.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옆에 가서 같이 앉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보살님은? 이럴 때 옆에 앉으시면 또 친해지시잖아요. 옆에 갖고 계신 분 옆으로 앉아서. 그 옆으로.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서로 가까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 갖고 계시죠? 네, 34쪽.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강 건너에 있는 성품이 포악하고 선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을 썼다. 평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던 부처님이지만 교화를 위해 신통력으로 한 사람을 강물 위로 걸어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 위를 걸어와 부처님께 정중하게 절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서 살았지만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넌 사람은 보지 못했어. 어떤 마술을 쓰기 위해 무리를 걸어올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답했다. 나는 강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설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려 했지만 강 때문에 오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냥 강을 건넜을 뿐 내가 무슨 마술을 썼던 것은 아니오. 부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연리의 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하려고 신통력을 쓰신 거죠. 어떤 사람 그 강은 누구도 아주 깊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강을 쉽게 건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을 건너기 전에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다 신통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 그 앞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들었죠.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목 정도밖에 안 찹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믿고 건너신 거예요. 그렇게 건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신통력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통력을 믿고 따르시지 않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신통력이 대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통력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우리 옛날에는 달나라 가는 것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달은 간단히 가고 더 멀리 화성까지도 갔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또 옛날에는 보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그냥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신통력입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통력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옛날에는 신통력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보여주면 믿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신통력이 아닌 내 스스로 이 가르침을 따르면 행복해진다는 굳건한 신념을 본인이 키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방금 그 개송입니다. 그 개송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연리의 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아까 그 사람이 그냥 믿고 건넌 거잖아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냥 건넜는데 그게 바로 비유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건너면 생사의 강도 건널 수 있다. 그 강은 생사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 깊은 강도 건널 수 있다.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다는 것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이것도 같이 읽으실게요.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모든 착한 벗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본다.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신하게 되면 그 효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 물건을 찾을 때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찾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어느 수납장에다가 열쇠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꺼내서 문을 여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못 찾았더라고요. 왜 못 찾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냥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열쇠를 놔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뒤까지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아, 스님이 거기 놓고 가시기로 하셨는데 깜빡하셨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은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 법장거사님이시죠? 네. 네, 법장거사님. 법장거사님 지금 참선하고 계시는데 참선하시면은 법장거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진전이 있으셔요. 그렇게 진전이 있으신 이유는 뭐냐면 참선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나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법장거사님은. 뭐 실제로 우리 법장거사님이 불면증을 깊이 앓으셨대요. 그런데 참선을 하시면서 불면증이 싹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제 도반 스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선방에도 가보고 또 집중수행도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참선은 나오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적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덜한 거예요. 그냥 한철 살아보고 집중수행 10일짜리 해보고 그걸 해보고 안 되니까 벌써 나오고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옛 선사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고 견성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근기가 좀 약해서 한철로는 안 되고 세철, 네철, 열철을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철 해보고 나오고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진하면 성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벗을 길러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 속에 착하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요? 없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조과 도림 선사의 개송. 법구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과 도림 선사의 개송에 보면은 어떤 개송이 있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재앙 막자.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행 많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교,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착하게 살라는 것이지, 나쁘게 살라는 것은, 악하게 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착한 벗을 길러줍니다.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고, 믿음이 강력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참선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참선하다 보면,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상기가 올라오고, 그런 참선을 하다 보면은, 예, 중간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역경계가 올라와요. 참선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은 다 그래요. 역경기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는 게 뭐냐? 강력한 믿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조사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견성한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의 그물을 끊어줍니다.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애정은 애착이에요. 애착으로 벗어나게 돼. 뭔가 우리가 그걸 빨리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애착이에요. 그런 애착을 끊게 해주고, 애착을 끊는 것, 그것 자체가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애착을 끊었다는 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고, 번뇌를 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열반이란 뜻이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불을 껐어요? 너무 대답이 잘 나오네요,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어떤 분이 또 산불 이렇게 할까봐 염려를 했는데, 바로 번뇌의 불을 끄는 거예요. 번뇌의 불을 끄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믿음이 곧 성공의 시작이요? 성공의 열쇠다. 이건 제가 썼어요. 믿음이 성공의 시작이요? 성공의 열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성공은 꼭 사업 성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믿음. 나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직업을 선택했고,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면 사업도 성공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참선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불교 공부라든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참선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바로 또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믿고 매진하면 성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신해행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은 믿음이에요. 이 신은 믿음입니다. 신. 해는 뭐예요, 그럼? 해는?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고. 행증이 있어요. 행증이 있어요. 행은 뭡니까? 행하는 거, 실천이에요. 증은? 증이 바로 성공이에요. 증이 성공. 마지막 목표에 해당해요.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증. 신의 행정.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의 과정은 신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뭐라고요? 샀다. 샀다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회 때 외치는 구호 중에 그게 있죠.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광을 믿자는 바로 신에 해당하고, 불광을 알자는 해에 해당하고, 불광을 지키자 살자는 뭐에 해당해요? 행에 해당합니다. 증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증은 신의 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은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행이다.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지 않고 엉뚱하게
엉뚱하게 믿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요. 그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해까지를 겸하면 좋지만 일단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해는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할 올바른 믿음. 그래서 신해를 우리는 불교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동시에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해는 그냥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신의 행증이 다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만큼 성취된다. 증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행증. 불자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삼보입니다. 삼보. 첫 번째로는 삼보 중에 첫 번째로는 네, 인문 38쪽. 그 삼보를 믿는 공덕은 뭐냐? 삼보가 뭔지만 알고 뭔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보는 뭐죠? 첫 번째로는 부처님이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세 번째로는 승가입니다. 승가. 승가는 조금 넓게 보면 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좁게 보면 스님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스님 개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스님들의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 우리 삼부를 믿으면 아주 특별한 공능이 있대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쪽이죠? 38쪽. 38쪽. 약간 붉은 글씨, 조금 글씨가 작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네요. 네. 안 보이세요? 우리 종단에 큰 글씨 책도 좀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에는 열애에 관해서 생각하라. 즉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위엄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현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승가에 관해서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복이 밭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네, 여러분들 무서움 많이 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삼보를 믿으셔야 되겠네요. 제가 북한산 중국사에서 혼자 살던 시절이 있어요. 나중에는 대중들이 더 생겼지만 혼자 꽤 살았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은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직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뭐 강아지가 생겼었는데 진짜 혼자 있었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어요. 뭐 수많은 벌레들이 같이 있었네요. 벌레들보다도 멧돼지가 같이 있었어요. 멧돼지가 마당까지 왔으니까요. 멧돼지가 마당까지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무섭지 않냐고. 저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 그 삼보에 대한 믿음은 바로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다 삼보를 믿으시잖아요. 이제 한번 어두운 길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나는 삼보에 대해 굳건히 믿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건 무섭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공동묘지가 가까운데 있잖아요. 제가 중앙선거대를 나왔는데 중앙선거대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김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에 시인 하나운이라고 아세요? 문둥이 시인 하나운, 보리피리라고 있잖아요. 그 하나운 시인의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믿는 공덕은 바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담보를 믿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불교에서 믿는 것은 불법성을 포함한 육령을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하는 것, 가르침을 믿는 것, 두 번째고요. 승가를 믿는 것,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율에 대한 믿음. 계율. 여러분들 지금 계를 받으신 분, 오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보살계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보살계를 받으신 분. 네, 보살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계율에 대한 믿음. 이게 네 번째고요. 보시에 대한 믿음은 뭐냐? 보시에 대한 믿음은 보시를 열심히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보시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율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아직 불교를 모르는 초짜들이 오면 대체로 부처님께서 이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계율이 생기지 않았을 때도 이미 계율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첫 번째로 출가한 제자가 누구죠? 오비구 외에 야사라는 제자예요. 야사. 바라나시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야사라는 제자가 아주 부처님하고 생애가 아주 비슷해요. 야사라는 제자가 아주 부잣집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인데 어느 날 승청망청 놀다가 새벽에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아 괴롭구나 외치고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설법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설법한 내용이 계율과 보시였어요. 계율을 지키면서 살면 천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계율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계율은 뭐냐면 바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활하는 거. 부처님께서 꼭 이 제1계, 제2계, 제3계, 5계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계율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서 살면 천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 보시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게 바로 육념 여섯 가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에 대한 믿음. 천상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 이거 똑같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율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이라는 좋은 곳이 있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는 믿음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걸 육념이라고 해요. 불자들은 바로 육념을 믿어야 된대요. 이걸 믿습니까? 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바르게 잘 살았지만 나는 맨날 화만 입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내 친구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 친구는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더라. 근데 나는 지금 가난한 새빵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내 삶은 지금 현재의 조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살더라도 지금 바르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푸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보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사람은 보시를 많이 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복 많이 지은 분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가셨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는 여러 가지 인연작용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평생 그렇게 공덕을 짓고 가신 분의 미래는 천상일 것이다, 아니면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의 구호 중에 그런 게 있죠. 불광일의 선서 중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이게 우리 불광인의 선서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오실 리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으셨냐면 세세생생 공덕을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공덕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기도 했어요. 그 가리왕을 만났을 때는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겠다고 하죠. 갈기갈기 찢겼을 때도 원망하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공덕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공덕이 무슨 목적이냐? 바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생명체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모두 부처님 공덕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특히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 무량한 공덕 생명에 태어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무량한 공덕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본바탕은 뭐겠습니까? 불성이겠죠? 본바탕은 불성이에요.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악마가 많아요. 악한 마음도 많아요. 화가 나면 막 이럴 때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진짜 본바탕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면 제압을 당하죠. 우리 얘기는 사실상 성선선 성악들 이야기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선도 악도 아니에요. 불성도 따지고 보면 선도 악도 아닐지도 몰라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이거지 내 본바탕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바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나의 본바탕으로 삼아서 불성을 내 본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보를 믿고 삼보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부분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자, 삼보에 대한 믿음은 뭐냐?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걸 아까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귀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삼귀 어떻게 됐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하면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런 뜻인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삼귀의를 우리는 제창합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의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는 건 아까 우리 예화 속에서도 봤죠. 삼귀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다. 이 확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믿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믿음.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바로 스님들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비예. 스님들의 공동체가 존속하는 한 부처님 가르침도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승가가 파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 이전에도 불교가 약간씩 쇠퇴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근본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승가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을 전부 환송을 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랬었거든요. 스님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사실상 불교가 사라졌어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승가가 불법이 존속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의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 승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귀의 승가에 귀의합니다가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대승불교와 선불교에서 믿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육념이 있었고 계율과 보시를 통해 선업을 닦고 이러한 선업을 통해 극락세계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바로 육념 중에 마지막 계율, 보시, 생천. 천상을 이야기했는데 생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불성과 본래 부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신해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내가 부처님처럼 보사 스님들처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견성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선불교에서의 믿음은 바로 나는 본래 부처라는 믿음, 내 본바탕이 불성이라는 믿음, 내 본바탕이 불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불교에서 우리 선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조사 스님 중에서 마조 스님이 계세요.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까지 약간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도불용수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의 본바탕은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발견하는 게 그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닦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 유명한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의 개송 들어보셨죠? 신수 스님은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세라고 했고 해능 스님은 마음 몸도 틀이 아니고 마음에도 틀이 없으니 어디에 먼지며 때가 앉을 수 있겠느냐.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며 때가 앉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을 필요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의 본바탕에 본래 불성이기 때문에 그 불성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 은근히 필요해요. 우리 삼선 해보신 분들 계시면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발견이 되는 건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성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어빈 과보, 어비 인연이 되어서 과보가 온다. 이것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선인성과 악인 악과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 착한 인연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나쁜 인연에는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믿음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인근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경우 보셨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이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 형전 속에 보면은 아프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전세에 지은 악업을 지금 일종의 빚을 갚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닦고 하는 분들도 남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현세에 죄업이 있어서 지금 과보를 받지만 그 과보가 다 지나면 다시 복을 받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선업을 닦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난을 받거나 화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세의 죄업이 있기 때문일 뿐이지 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인 과보, 선인성과 악인 악과에 대한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걸 믿게 되면요, 믿게 되면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든지 읽는 시간이 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받지를 않아. 특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예를 들자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을 죽인 사람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과보를 받는 시간도 더 길어져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혼자서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사람의 합쳐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통해서 했다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과보가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전혀 복을, 화를 면하지, 아니, 화를 받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음 생에 또는 그 다음 생에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게 큰 악업은 사회 전체가 받거나 나라가 받거나 지구 전체가 받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이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선인성과 악인 악과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우리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선인성과 악인 악과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믿음에 대한 자세는 첫 번째로 삼보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꿋꿋해진다. 제일과 보시를 통한 보살행에 대한 믿음은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 부처 불생에 대한 믿음은 내 마음에 가득한 보배 창고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며 참다운 행복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불광을 믿자 이렇게 늘 주장을 하잖아요. 불광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까지 맥락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불광을 창립하신 광자득자 큰스님께서 주창하신 것,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임을 믿자, 이거예요. 내 생명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죠. 큰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본성은 반야바라밀을 믿자. 나의 본성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뭐냐면, 반야는 아까 대원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열반에 이끌어주는 큰 지혜입니다. 열반으로 이끄는 큰 지혜. 바라밀은 완성이라고도 하고 도피안이라고도 하죠.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저 언덕은 뭐냐? 바로 부처님 나라예요. 저 언덕 부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굳건한 지혜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뭐 저 언덕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사실은 저 언덕이 아니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했지만, 저 언덕이라고 비유했지만 사실은 이 언덕이에요. 바로 내가 딛고 있는 이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 언덕이 바로 부처님 나라임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사실상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이미 반야 바라밀이다. 다시 말해서 불성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라는 믿음이 불광에 대한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반야바라밀다행, 오직 반야바라밀다행. 여기 보면은 우리 반야심경에 그런 게 있죠. 반야심경에 어둠도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사성계 팔정도, 팔정도는 안 나옵니다. 사성계 12연기, 그리고 그 이전에 5원, 12천, 18계,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오직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죠. 오직 반야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다른 그 어떤 것, 현상에 대한 집착. 우리는 현상에 무지하게 집착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분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일체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 오직 반야바라밀만 행하는 것. 다른 것 분별하지 않고 오직 반야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상에 계속 끌려가잖아요. 내가 반야바라밀 행하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 그것이 불광을 잊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내 안에 순수한 불성을 발견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귀한 존재로서 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한 게, 첫 번째로는 현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현상에 끌려가지 말아라. 현상에 대한 분별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인간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인간 진실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바로 불성이다, 반야바라밀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동체 대비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지 말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분별하지 말고 우리 편, 내 편, 뭐 저도 약간 지금 이런 분별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다만 말이 복잡해지네요.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벗어나게 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불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이렇게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광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 기독교에 갔을 때는 하느님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단순해서 편했는데 불교에 오니까 부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라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으시죠? 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좀 진급을 할수록 좀 위학교로 갈수록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 혼자서 다 해주셨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더 분화돼. 대학에서는 같은 과목 안에도 선생님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화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전공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 우리 교재에서 한번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42쪽, 43쪽이네요. 42쪽부터입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 그렇다면 용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오.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름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 속에서 살아도 물이 묻지 않는 영코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것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릅니다. 네, 부처님은 우리 별력 자방경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도 용도, 하늘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 전신을 이야기합니다. 신도 용도, 아수라도 아니요. 아수라는 인도에서는 약간 악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좀 악한 무리들 쪽이에요. 인도 신화에 따르면,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부처님 가만히 보니까, 부처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인 변에, 아니불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니네요.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어떤 특별한 분이다. 이런 의미로 원래 불자는 불타잖아요. 부처님 불타를 한자로 그대로 음사할 때 불타라고 음사를 했어요. 불타. 들어보셨죠? 불타. 불타에 타자를 생략하고 불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불이 나왔어요. 불 나왔는데 그 불자도 나름대로 우리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자에 아니 불자를 해서 부처 불자를 삼았던 겁니다. 나는 번뇌를 없앴고 부처님은 번뇌로부터 다 여의했잖아요. 번뇌를 여인 분을 미리바나 열반을 성취한 분이라고 했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또 남의 부림을 받지 않아요. 순리대로 사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진짜 큰 스님들 뭔가
선생님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엄하지도 않으시고 어린애 같으신 분들 은근히 계세요. 그분들이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뭐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천진난만하게 진짜 이 이치에 딱 맞게 사시거든요. 그게 바로 순리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을 끊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 부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뜻도 돼요? 영원히 계신다는 뜻도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안 계시지만 영원히 계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영혼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부다는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것과 어울리거나 새 속에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래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는다. 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유매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라고 나오죠.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이 어떤 존재죠? 여호와, 야훼, 알라, 이분들은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전지전능했으면은 이 세계를 진짜로 모든 존재들을 착하게만 만들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악도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선악과 안 따먹게 만들면 되지. 선악과까지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만들어. 그래서 그럼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안 되죠. 아담과 하와. 또 뭐가 있죠? 아담, 하와. 그리고 사탄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다면 사탄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통제불능이라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마음대로 못해요, 보면은. 그쪽 신들이.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도 완벽하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성님보다도 위대하게 쓰셨던 것, 그건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 이게 아주 감명하면서 정확한 설명입니다. 또 붓다는 부처님의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를 비유적으로는 눈뜬 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초기 경전에는 눈뜬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번역해 들어보시는 지혜로우신 분, 모든 생명체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건 뭐 다 아시는 개념이네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신 의미는 뭐냐?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말고 깨끗한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약간 신화적이긴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현상태나 유아독전, 그 다음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가 모두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변함케 하리라. 예, 부처님의 탄생계전,
삼계고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변함케 하리라. 바로 그것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우고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말고 깨끗한 세계로 이끄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 질문이 많다 그랬죠? 그런 이유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잖아요. 우리도 미래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을 수 있죠. 또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무수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다. 그럼 미래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이 우주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주만 보지만, 사실은 이런 은하계가 여기만 있으란 뭐 보죠? 다른 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무궁무진한 공간 속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견지스강에 모래알같이 많은 불세계가 있다.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우주가 있고 그 안에 또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다면은 그 많은 부처님의 뭔가 갈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도출됐냐면 바로 삼신불이 탄생합니다. 첫 번째로 법신불은 뭐냐면은 법신불은 인격적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인격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성 자체. 그래서 이 법신불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형태로도 그릴 수 없어요.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붓다. 아, 법신불이에요. 그런데 법신불은 우리 안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성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법신불이고요. 그렇게만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구경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이 탄생하셔요. 보신불, 화신불로 탄생하셔요. 지난번에 오로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법신불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아바타라 그랬죠. 보신불도 화신불도 아바타라고 했죠. 화신불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확실하게 부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역사 속에 등장한 부처님은 우리 연도상으로도 나오죠. BC 544년에 열반에 계셨대요. 태어나신 해는 544 플러스 80을 해야 돼. 544 플러스 80을 하면 624년이 되네요. BC 624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544년에 육신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역사 속에 오신 분은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이라고 하고요. 보신불은 계실법한 부처님. 계실법한 부처님이라고 해요. 흔히들 이제 원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력으로 오신 분, 이 말의 좀 개념이 어려운데, 원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 원력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처님이에요. 원하는 모습의 부처님. 예를 들자면 우리 다음 생에 우리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서쪽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서쪽에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방에는 아축불이 계셔. 또는 약사예레가 계셔. 이런 분들은 보신불이에요. 뭐 또 동방, 서방, 남방, 중방, 동방에 다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보신불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노사나불도 마찬가지예요. 노사나불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법신불이 실제로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타난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바로 노사나불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좀 편안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실 분이 바로 노사나불이에요. 그 노사나불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보신불은 개념이 좀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보신불은 있을 법한 부처님. 그러나 역사세계에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신화적인 부처님이라고 했더니 뭐 지난 시간에 약간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화 속의 신들은 역사세계에 왔습니까?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런 신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신화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 속의 신들이 이 세상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그게 애매하기도 해요.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뭐 아미타 부처님이 신라 시대에 살았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고구려 어느 몇 년도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꼭 있을 법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보신 분이다. 이 개념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모르셔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또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입니까? 저도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존재였어요. 아무 얘기도 오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건 일종의 법신불에 해당해요. 뭐 비유하자면.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인가는 무슨 생각을 하죠?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창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온갖 동식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보신불이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까?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략 이렇게 뭐 비유할 수 있는데 완벽한 일치는 아니고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다.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시고요. 이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 남자들이 좀 개념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념에 좀 집착해요. 네, 그 개념에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그러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신불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서 부처님 그 자체, 불성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신불은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극락과 원만한 몸을 갖춘 부처님.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우리 마음이 늘 원하고 있는 계시했을 법한 또는 계실 법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 이 보신불이고요. 화신불은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육체적으로 오신 분, 그분이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불을 아시게 되면 바로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알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신불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손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노사나불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만불전에 가시면 만불전에 노사나불이 계세요. 네, 동교사 대광명전 삼신도예요. 자, 그러면 맞춰보실까요? 이분은 누구시죠? 법신불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수위는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드리겠습니다. 왼손에 검지를 이렇게 세우시고 감싸시면은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위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되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손을 감싸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손을 감싸는 경우,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도에서는 왼쪽은 더러운 편이고 오른쪽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딱 감싸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동양으로 오니까요 반대가 생겼어요. 동양은 왜 반대로 오냐면요, 동양 사람들은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인근이 왼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아니잖아요. 관직이나 그런 거 보면 왼쪽이 먼저예요. 그래서 왼쪽이 위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왼손이 오른손을 먼저 잡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런 수인이시고요. 노사나 부처님 여기 계시고 여기는 누구시죠? 수화황마상 사가모니 부처님. 수화황마상은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종류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이렇게 크게만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부처님 누구누구 계시죠? 사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이르 부처님, 노사라 부처님까지는 얘기 나왔고 또 누가 계시죠? 미륵 부처님, 노사라 부처님도 나왔고 그리고도 이제 뭐 우리 그 자비도량 참법 하다 보면 막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이 과거에 연중 부처님도 있다고 하고 또 저 지장경 같은 걸 읽으면 또 생소한 부처님 이름이 나오고 그러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처님들 다 누구나 따지지 마시고 따져도 괜찮아요. 근데 좀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여기만 그래도 오르잖아요.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잠재역장 12종불. 우리 불광사에서는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12종불 거기만 해도 12 부처님이 나오네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 못지않게 보살님에 대한 신앙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찰들 많잖아요. 꽤 많죠? 그래서 어떤 절에 전화를 하면은 바로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 절에서는 관세음보살로 받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보살은 어떤 분들이냐? 보살은 글자 그대로 온다면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사트바는 존재.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 경전을 많이 번역하신 전재성 박사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님.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 또는 존재. 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보디사트바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 이렇게 나오죠.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란 이가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음의 원력을 가진 이가 보살이에요. 여기 보살님도 많이 계시네요. 깨달음의 원력을 가지셨잖아요. 거사님들도 다 부사님입니다. 다만 성만 다를 뿐이에요. 깨닫기 노력하는 범부들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시고요. 또는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부들을 위해 보살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 인도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했었어요. 지장보살은 어느 정도 지금 완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좀 범부였을 때 그런 원력을 세우셨어요.
남다른 분이셨는데, 그때 나는 중생의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붙다가 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보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도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살의 인형은 뭐냐? 위로는 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인형입니다. 대표적인 보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님.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셔요. 사자를 타고 보살과 부처님의 차이점. 불상이나 보살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응?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눈이 밝으신 분은 이미 보셨어요. 보관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살이에요. 문수보살님 보살하고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문수보살님입니다.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세요. 보현보살님은 실천수행을 상징해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학업성취기도 꼭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오도록 하셔서 하잖아요. 네, 보현보살님은 실천수행. 왜 실천수행을 상징하냐면 보현보살님은 열 가지 행원, 열 가지를 반드시 실천수행하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실천을 상징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불광사에서는 두 가지 큰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라밀래, 두 번째로는 보살행 또는 보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현행원이 우리 불광의 양대줄기다. 양대줄기 하나는 바라밀래이요, 하나는 보현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천수천안이에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읊는 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신 대다라니경의 준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앞에 부자만 써서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자비를 상징하시는 분, 청계의 손으로 중생들을 돌보시고 청계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신다고 해서 천수천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그러고 보니까 보관을 쓰지 않으셨네요. 보관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삭발한 모습이기도 하고 두건을 쓰기도 하십니다.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대원력을 상징해요. 대원력을 상징합니다. 대원력이란 게 뭐냐면 바로 중생을 지옥에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구제하겠다 라는 큰 원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불보살에서 신중님까지 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중님 신앙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내일이네요.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 초하루예요. 초하루는 어디에 기도를 올리죠? 신중 기도를 올려요. 우리 저 보광당에는 신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신중단을 만들어서 기도를 올립니다. 신중단 어디에다 만들죠? 응? 화이트보드가 아니지? 스크린에만 스크린에 신중단을 띄워놓고 우리가 기도를 올립니다. 신중님은 어떤 존재들이냐? 신중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중생이에요. 우리 신중님들은 아까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천상도 다양합니다. 왜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천상이 딱 한 군데겠어요? 천상도 다양해요. 다양한 천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신중들이다. 그런데 우리 신중단에 그려진 분들은 그런 천상에만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도량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도량신. 그리고 우리
부엌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부엌신, 조왕신. 직간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직간신.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계신 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 이 신중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분들은 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들보다 좀 출중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중단에 반야심경을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기도도 올리고 공양문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신은 사실상 한 분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 우리 인간이 여럿이듯이 신들도 하늘 세계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분들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땅의 신들도 많죠. 하늘만 관장하지 않죠. 바다도 관장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를 관장하는 분은 용이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천룡팔부라고 합니다. 천룡팔부. 여덟 가지.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용. 하늘은 신이에요. 신과 용을 더불어서 또 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 천룡팔부. 이분들에게 우리가 매월 초하루이며, 초하루는 초하루 초삼일 기도를 지내요. 초하루 초삼일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분들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신중단이 있어요. 우리 절의 신중단 아니에요. 우리 절의 신중단은 좀 더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범천, 제섭천, 애적금강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동진보살. 우리 절의 신중단은 나중에 이제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절에는 동진보살이 아주 도드라지게 그려져 있어요. 대웅견에 가시면 신중단을 나중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의 역할은 뭐냐? 바로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존재들이 그들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야심경을 읊어드립니다. 우리 보감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웅견에서 기도할 때는 꼭 관야심경을 신중단을 향해서 한 번씩 읽어드리잖아요. 왜? 그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간절하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관야심경 또는 뭐 다른 경전을 읽어드려도 좋겠죠. 그리고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수행하는 존재들이고요. 스님과 절에 다니는 불자 등 삼보를 보호하는 존재이고 절을 지키는 소신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천원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또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또 신중도 있어요. 이건 네, 인왕, 인왕상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분이고요. 재난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신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계획을 잘 지키면 가는 생천한다 그랬죠? 천상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분들은 위 세계로 올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천상에 가면 보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온다고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우리의 호법선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보살의 역할, 보살은 중생을 구제해 주고 언제나 중생들이 안락하게 하기를 바라고 자비심을 바라는 존재잖아요. 바로 우리는 바로 보살의 권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살계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보살로서 살고 한편으로는 신장이 되어서 우리 절을 지키고 또 내 이웃을 지켜주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체로 빌기만 해요. 빌기만 하잖아요. 신중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보살에게도
보살님께도 복을 빌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살행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신장이 되어주는 것. 내 자식에게는 신장이 되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넓혀주잖아요.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에게도, 또는 많은 이웃에게도 신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분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념을 이야기를 했고요. 육념은 불법승 삼보, 그리고 또 뭐였죠? 보시, 계율, 보시, 생천, 현상, 이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보와 불성에 대한 부끄러운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고백 창고를 열어가지. 네, 두 번째부터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이 내 안에도 밖에도 두루 머물고 계심을 믿고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맑고 향기롭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보살님답게 행위하여 마침내 내가 보살이 되는 삶은 신들의 가호 속에 풍요를 빌고 우리들이 보복신장이 되어 세상과 가정을 지키는 불자가 되자. 불광에 대한 부끄러운 믿음이 문제 해결임을, 해결의 출발임을 명심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굉장하셨습니다.